오늘은 건강 10계명 이제 드디어 5부 종편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건강 10계명을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건강의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위생과 또 우리의 육체적인 위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위생 상태가 좋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운동인데 영육간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는 영육간에 또한 식이요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그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정한 그러한 동물의 의미와 정한 동물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잊어버리셨어요? 혈압과 비만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꼭 알아야 될 수치다. 또한 다섯 번째는 뭐입니까? 깨끗한 생수, 영육관의 생수를 우리가 잘 마실 때 모든 세포들 또 병균들과 바이러스들이 번식하지 못하고 또한 암의 모든 유발인자도 깨끗이 희석되어 정화되는 그러한 생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진대사, 정화작용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우선 정화되고 독소에서 해방이 되고 또한 생수,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치아관리입니다. 치아. 오복 중에 하나는 치아관리. 우리가 모든 음식을 꼭꼭 잘 씹어서 잘게 부셔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스케일링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영적인 치아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만들어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영적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몸의 치아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고 또 구강 위생을 잘 함으로 우리가 심장병도 예방되고 폐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비타민 섭취예요. 비타민. 예, 비타민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타민을 우리가 골고루 컬러풀한 그러한 녹황색 야채, 빨간 색깔, 보라 색깔 또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다양한 그러한 음식을 섭취할 때에 각종 비타민이 많은 그러한 영양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비타민도 뭐 누가 주었다고 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타민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합 비타민 한 가지. 그 외에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비타민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모든 스트레스 또한 영적인 스트레스는 바로 죄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평안 가운데 쉼을 얻고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안식입니다. 휴식. 예.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작도 휴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의 시작은 12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잠을 잘 잤느냐에 따라서 하루 동안의 모든 컨디션이 그 안식과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정화되고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능률이 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10번째 주치의를 든다 이것입니다. 이 주치의. 이 주치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가정의나 그 한 분의 그 의사 선생님을 두고 모든 나의 가정사와 형편과 또 병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주치의를 두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사에게 가고 또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요. 또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무작위로 그냥 검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춤형 건강검진을 주치의를 통하여서 할 때 비용도 절약될 뿐만이 아니라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방사선 검사라든지 쓸데없는 이러한 그 필요없는 이러한 무리한 검사들을 피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차원에 그리고 여러 가지 참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치의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주치의를 통해서만이 다른 전문과로 의뢰가 된 그러한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로 계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한 영혼의 주치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성경 공부와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훈련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다양한 문제, 영적 스트레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그래서 교회 장로는 바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요. 또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쩜인고? 그래서 우리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야 그 병의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냥 의사에게 그냥 달려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마틴 루터 이 독일어 성경 번역에는 Ich bin dein Arzt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의사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쓴 책 중에서도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원에 가야 하나, 기도해야 되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럴 고민이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영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나려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사람과 몸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 카센터의 자동차 전문가에 가서 맡기는 게 당연한 거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은 자기가 보일러 고치려고 하다가 보일러 오히려 그냥 터지면은 말이야 무슨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냐. 그래서 보일러는 보일러 공에게,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당연히 의사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정확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그 병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병의 진단을 받는 것은 만약에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시경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해서 위에 염증이 있고 위에 궤양이 있고 위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고 여러가지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재발되는 거예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또 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손상된 것만이 위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과 질환의 80% 이상이 시민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80%가 아니라 100%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병이 들려야 들 수도 없고 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탐심이 뭐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모든 생리학적인 조화가 이제는 상실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사실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모든 이러한 자연의 문제 또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 네.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각색 질병을 그때보다도 더 잘 치러 가시는데,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모든 병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뭐 이건 뭐 어쩌다가 그냥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냥 바이러스가 면역이 약할 때 들어와가지고 감염이 돼서 내가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런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에서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폐결핵에 감염이 되지만은 나아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간염균에 말이야 똑같이 노출이 되고 접촉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만성간염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급성간염을 그냥 나아버린다. 대개 30%는 대개 다 나아요. 아니 70%는 다 낫고 30%만이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 방자에 행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보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가 그 다윗을 격동케 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끔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향해 자꾸 고소를 한다 이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 행여나 내 딸이 가다가 어떻게 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내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맨날 제사를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생명만은 네가 만지지 말고 나머지는 내가 다 허락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갑자기 밤이 넘어져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죽고 종들이 말이야 떠나가고 뭐 심지어는 그 욥 신드롬을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치환장으로 얼마나 가려우면 긁을 정도로 그렇게 욥이 처참하게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 듣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허락을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했다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제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장본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거슬려서 행하지를 아니하신다. 이게.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벌을 내리려고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이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서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가 됐습니까? 자,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택하냐. 7년 동안 기근, 얼마나 지독합니까? 1년도 아니고 7년이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그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을 택하는 거예요. 온역을 택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기근하고, 이거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 응?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대적으로부터, 정말 그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거. 그것도 사람에게 얼마나 창피해. 그러나, 이 병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온역이라는 병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동원, 악역을 맡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온역을 그냥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려 7만 명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신다. 어떻게 치료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만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다윗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거두실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제공이 되었다 이거예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원래 몸이 좀 약해.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병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막 운동하고 말이야. 뭐 달리기하고 말이 조깅하고 파워워킹하고 또한 뭐 물도 생수만 마시고 말이야.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보세요. 뭐 김정은이 뭐 보세요. 얼마나 그 공기까지도 그냥 뭐 묘양산인가 어디서 말이야 다 갔다가 하지 말이야. 뭐 먹는 음식이니 뭐니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철저한 위생. 마시는 공기까지도 악수도 함부로 못하는 거 다. 완벽한 소독을 해서 말이에요. 그걸 미리서 다 하는데도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병과 치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장수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범죄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예수님께서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며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본된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 전문 의사에게, 유명한 의사에게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 병이 왜 왔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유명한 의사라면 뭐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그거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새 병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내과 의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보면서 내가 이 약을 처방하고 그 치료하는 그런 모든 의술이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부담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인이 있을 때 사람을 미워할 때 불면증 생기는 거예요. 또한 분노하고 화가 있을 때 심장병 생기고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이런 모든 근원이 다 죄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의사,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아니하고 어떻게 병이 치유가 될 수 있겠느냐. 당장 병은 치료될지 모르지만 다시 다른 병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모두가 암에 걸릴 사람이에요. 영적인 암이에요. 그럼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몸의 질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그 몸의 모든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성서병리학의 병의 근원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학이 발달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의 본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정말 병들면은 병원에 가기조차 두려웠잖아요. 돈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냥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별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신유의 역사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왜 그러냐?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병들면 그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저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실, 좋은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으면 그것이 되는 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병의 실체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방법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남에게 상처 준 자는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중에 또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꼭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질병에 정말 이 중환자실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생각하기를 뭐냐?
야, 이거 내가 마치 새가 그냥 새 덫에 걸린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폐의 그 동맥의 양쪽이 다 막혀버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뚫어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일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의사가 말이에요. 그러나 일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뭐 한 알에 뭐 3만 원짜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아무 약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사를 정리해, 이제 너를 데려갈 거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희석이 어떻겠어요? 비둘기처럼 학처럼 벽을 바라보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이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금방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덫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신. 근데 간암 3기 이미 다 퍼졌어요. 다른 데 퍼지진 않았죠. 내가 그 딱 초음파를 해보니까 말이야, 벌써 암덩어리가 막 이만한 게 딱 들어있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한 2개월 동안 안 보이시더라고. 이거 보니까 깊이 기도하시면서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그래서 아니 2개월이면 암덩어리가 다 퍼져버렸을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응답을 받은 게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너 죄를 사해줬다. 즉시 수술을 받아라.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완치가 돼버렸어. 완치가. 완전히. 그리고 그 간암의 원인인 간염 바이러스도 완전 소멸돼버렸어. 완치가 돼버렸어. 그냥 항체까지 생겨버렸어요. 이거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또 한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도 이게 제가 이 간을 전공해서 그런지 뭐 간 환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는 말기 간암으로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도 나를 뭐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회 소명 감당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냐. 이제 천국 간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남은 힘을 다해서 그냥 막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세월이 가는데도 아 이게 병이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질 않아.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버렸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선생님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뭐, 무조건 기적이다 해서 그냥
의사의 치료도 안 받고 뭐 그냥 수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고 하다가 그냥 이상한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집회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하다가 그냥 세상 떠난 분들도 많이 봤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뭐 당뇨병 뭐 혈압약 다 끌어버려. 이게 약 먹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뭐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질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몸에 뭐 칼을 대고 뭐 약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영성 신비주의. 이러한 것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을 너무나 애석하게 본 게 있어요. 위암 3기 내시경 해놨더니 그냥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금식하면 낫는다고 갔다 그냥 쭉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만드셨느냐? 의사가 치료의 본체가 아니에요. 의사는 그러한 위중한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치료할 수 있고 또한 모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 속에 만드신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병의 원인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나았음을 확인하라. 확인. 확인하지 아니하고 낫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그게 재발이 돼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 벽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15년 동안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끝입니까?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신화를 통해서 아마 그 신화 중에 그러한 의원처럼 의사처럼 하는 신화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그 종초에 붙였으니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무화과나무 지금도 빠다가 그냥 붙이면 병이 낫겠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아무리 주사 주고 약 줘보세요. 그 병이 낫나? 안 낫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치유력. 하나님의 우리의 몸 안에 그 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아쇠와 같은 겁니다. 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적인 모든 신진 대사와 그러한 역사들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의 방아쇠를 건드려주는 것이 바로 의술과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의술과 의학은 믿음에 상관이 없이 어느 누구든지 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좋은 공기를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이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요, 고집이. 사람들이 잘 말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평생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저는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약 잘 먹질 않아요. 그 병이 나아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모르게 그냥 크 생기가 솟아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박테리아를 소멸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치료의 광선이 임한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방법. 이것을 신유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치료는 의사가 치료하든 뭐 기적이 치료하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기 의사 저기 의사 이렇게 헤맬 것이 아니라 혈루병을 알았던 열두혈을 알았던 여인이 의원에게 가서 말이요 가산을 탕진했다게 탕진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리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약을 통해서도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치료가 배가 되도록 마치 무화과 나무 반죽이 그 종초 암의 모든 그 종초 죽을 병을 낫게 한 것을 것처럼 역사한 것처럼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시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자들은 딱 두 가지를 위해서 만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치유의 생명의 역사.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각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사실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보다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바로 영적인 건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적인 삶이다. Divine life. 예. 여러분, 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그 덕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에 뭐예요? 덕을 기초해요. 덕스러운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덕에 뭐예요? 지식을 가져요. 말씀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에요. 예? 지식에 뭐예요? 그 다음에 self-control, 절제, 자제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절제에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아직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감은 뭐예요?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위생적인 삶이에요. 죄와 접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 그 다음에 경건한 위에 뭐예요? 형제의 우애. 형제 간에 사랑을 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끼리 사랑을 더.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병도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구원의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침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